이 문제는 직사각형 모양의 둘레를 따라 말뚝을 박을 거야. 그런데 이 목장의 넓이가 4m 간격으로 박았을 때 3840m고, 세로 길이는 말뚝의 수가 가로에 심은 말뚝의 수의 4배보다 5개가 작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4m 간격으로 양 끝에 말뚝을 꼭 박고 이렇게 박는데, 만약에. 그럼 지금 몇개 박았어요? 빨간색 점 찍은 거 보면 5개 박았지, 5개. 그러면 말뚝이 5개면 요 4m짜리가 4번 나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말뚝이 5개면 4m가 4번 나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말뚝이 10개면 4m짜리가 9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말뚝의 개수를, 가로의 말뚝의 개수를 X개라고 할게요, X개. 가로 말뚝의 개수를 X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m짜리는 말뚝의 개수보다 하나 적게 나온다고. 점이 5개면, 말뚝이 5개면 4m는 4개 나와. 그러니까 말뚝이 X개면 4m는 X-1번 나온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간격은 하나 더 적어, 말뚝의 개수보다. 그럼 세로 말뚝의 개수는 아까 문제에서 세로는 가로의 말뚝 심은 거에 4배보다 5개 적대. 그러니까 4x 빼기 5개가 돼요. 4배보다 5개 적대. 그러니까 여기에 찍혀 있는 말뚝의 개수는 4배보다 5개 적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이거 말뚝의 개수거든. 어차피 y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요 세로 길이는 4m짜리가 이 말뚝의 개수에서 하나 적다고. 4m짜리들이 저 말뚝의 개수 4x-5보다 하나 적으니까 4x-6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넓이가 3840이다. 그랬으니까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4, 4, 16이 있을 거고, x 빼기 1 있을 거고, 4x 빼기 6이 있겠죠. 이게 3840.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16 나눠지겠지? 안 나눠지면 말이 안 되겠죠. 양변 16 나누면 2 32. 안 나눠지나? 머리가 회전이 안 되네. 차근차근. 일단 4만 나눠볼게. 4만 49 36. 4로는 확실히 되니까. 그 다음에 60.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로 또 나누면 2, 4,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2 끄집어낼 수 있네. 2 끄집어내면 x 빼기 1, 2x 빼기 3은 240. 그럼 양변 2로 나누면 120.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 플러스 3. 120 넘어와. 마이너스 120. 단순 계산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17. 복잡하네.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를 하면 어차피 2는 1, 2 곱하면 2가 될 테고, 117은 9 곱하기 24? 9, 28, 9, 3, 27. 아니, 9 곱하기 13? 9 곱하기 13이네. 그러니까 13, 9가 여기가 13. 그러면 18, 13. 여기가 빼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9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3.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3안 돼요. 9만 됩니다. 왜? 말뚝의 개수잖아. 그래서 가로 말뚝은 한쪽은 9개, 이쪽은 4배 36 빼기 5하면 31개거든. 가로의 말뚝은 9개. 그러면 요거를 다시 보면요. 이거 이제 잘 세야 되는데, 여기 9개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있어. 그러면 양 끝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 한쪽을 빼고, 요건 여덟 개야. 아홉 개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저맨 끝에 하나만 빼고, 전체 31개였으니까 여기 30개라고. 그러면 여기도 요쪽 왼쪽 끝한개 빼면 요거 8개야. 요쪽도 요렇게 아래쪽 하나 빼고 하면 30개야. 그래서 결국은 얘는 8 2개, 32개, 38이 2개 해서 76개의 말뚝이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죠. 76개.